야구에는 어떤 종목에도 없는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라이크 공을 포수가 놓쳤을 때 삼진 아웃이 아니라 타자가 공을 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칙, 낫아웃.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닌, 어쩌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순간. 청춘 야구단의 도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만나야 될 친구들은 독립리그. 간절한데 몰라서 그냥 간절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배우지 못했어. 그렇지. 네. 응.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던 게 야구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게 야구이기 때문에 더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 야구단의 목표는 여러분을 프로리그에 보내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함께하는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훈련 잘할 것 같아요? 네네, 잘할 것 같아요. 컨디션 괜찮아요? 컨디션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코치 앞에 서시면 됩니다. 고민성, 이창률, 임현준, 금유성 선수, 이동규 선수. 자, 오늘 이렇게 나눠진 대로 우리 청백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독 코치분들이 여러분들 경기를 보고 실력을 평가해서 방출 후보를 뽑을 예정이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뭐 캐치볼 정도만 생각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첫 날부터 청백전을 한다고 설마 하고 있었는데 청백전 한다니까 와 이게 진짜네. 이게 막 진짜 서바이벌 같은 그런 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자 몸 풀고 바로 청백전에 임하겠습니다. 미팅 한번 하자. 네. 연습 게임이지만 진짜 이겨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보여줘야 돼, 너희들이. 탈락자 있다고 받았지? 타자들은 진짜 자신 있는 승리, 오케이? 네. 투수들은 쓰리볼 가지 마. 쓰리볼 가면 바로 체크한다. 그냥 맞아, 공격 투 노해도 그냥 들어가서 맞아버려, 알았지? 네. 오늘 이제 청백전을 할 건데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어떻게든지 이겨가지고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 팀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가지고 있는 기량들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처들 일로 와봐. 혹시나 던지다가 몸에 좀 무리가 간다. 그럼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네. 꼭 말해야 돼, 진짜. 네.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더 중요해. 네. 오케이. 은퇴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멍청한 짓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 생명에서 좀 짧아졌던 것 같아요. 꼭 말해야 돼, 진짜. 네.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더 중요해. 네. 오케이. 가서 잘 풀어. 일로 와봐, 야수들만. 자, 내가 발이 빠르다. 손. 그럼 우리는 샵 지네? 자신 없어? 베이스 한 번씩 체크하고 나가기 전에. 네. 베이스 안 좋으니까 발목 나가니까 조심하고. 네. 오케이. 자, 다 같이 화이팅 한 번. 네, 혼을 실어서 하라고, 혼을.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유성이 팔 어때? 2인 가능해? 안 되면 빨리 얘기하고. 오케이!
저희도 옛날에는 치기 어려웠는데. 네. 캐치볼도 어려워지네. 공이 이게 어디로 오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벌써. 예. 스윙입니다. 삼진 아웃. 나왔다. 헛스윙. 어떤 공을 던져도 삼성의 타자들이 중심에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파서 부상당해서 나온 건 아니고 아직 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자리가 됐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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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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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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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여수! 으잇! 가자! 가자! 바깥이죠. 스트라이크. 헐 헐 헐 헐. 헐 헐. 나이스 나이스. 선배 나이스 보인다. 나이스 빠르게 빠르게 넘디. 근데 많이 흥분해. 야수 오네 오네. 아빠 스파인가.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선배 나이스 볼입니다. 마지막 기회 여기 팀 합류해서도 이제 눈밖에 안 받아나게끔 열심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가 야구는 마지막으로 그만둘 생각. 스피드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넓게 넓게 투나시. 볼. 선배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볼. 나이스 나이스. 뭐예요 뭐예요? 어? 이거. 슬라이드. 축구를 안 던졌어. 축구 없어. 축구 없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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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좋아 좋아 한 개. 스윙!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치기 어렵다니까.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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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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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 원래 3루야? 아니에요. 어? 원래 아니지. 좀 팀원들한테도 미안했고 좀 기분이 그렇게 막 좋다라고는 좀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 나이스 볼이다 나이스 볼! 야수! 투어 투어! 타자 느리니까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원래 전문으로 야수잖아. 네. 알아. 다 알아. 너도 일로 쓰지. 네. 다 알아. 하지만 골프를 잘하고 이렇게 항상 야구로가 못했고 부상과 항상 자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우리 선수들한테 여기 와서까지 그런 자는 소리를 하거나 채찍질을 한다 그런 거는 얘네들을 두세 번 죽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부진하게 움직여. 슬라이더 때리라 그래, 때리라 그래. 놓지 말고. 네, 동이형 슬라이더 더 세게 때려, 더 세게. 해치한테 오케이? 자수 누워주세요, 눈! 이동규? 군 장교 출신인데? 안녕하십니까. 청춘야구단 투수 30살 이동규입니다. 26살에 파주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체력 단련 삼아 퇴근하고 운동할 곳을 찾다가 야구 레슨장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코치가 던지는 공이 심상치가 않은데 혹시 독립야구랑 프로야구를 도전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해서 약간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프로 레벨과 이제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야구가 이제 보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이거는 취미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좀 전념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원래 군인을 하려고 했었으나 경기도 독립야구 리그에서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나 오늘 던지고 감독님한테 그냥 한번 던지면 안 되냐고 오늘. 아,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볼 좋다니까. 아니. 볼 진짜 군이 제일 좋아. 일단 해봐. 해봐. 다 경험이에요. 뒤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집도 지금 서울에 계속 지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평 넘어왔다는 말씀은 아직 안 드렸고 좀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쉽게 말을 꺼내기도 그렇고 지금 또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큰 병도 한 번씩 앓기도 하셨고 그냥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살 테니까 그냥 걱정 안 하시고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건강하게만 지내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쫓는 사람도 있고 이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 한 번쯤 그런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마운드 위에서 내가 던질 수 있는 공, 던지고 싶은 공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100%, 120%를 써서 야구를 한다면은 올해까지 제한된 시간 안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나이지만 더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구 안 하는 그 선수 치고는 되게 편안하게 느끼는 느낌인데 잘 들고 나오는데요 그래도
좋아, 타이밍 좋아. 함께, 함께. 나이, 나이. 에이, 야수원, 다시 야수원. 야수원. 3 나이스 나이스. 느낌이 있는데? 응? 느낌이 있어요. 9번 투수 투수. 그러니까 네. 청춘 야구단의 첫 홈런을 공인성이 딱 때려냈다. 이건 이제 방송하면서도 다 누군가 다 알 거고 뭔가 처음에 1번, 2번한테 빠른 승부로 들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 하나는 무조건 나한테 잡으러 들어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직구 한복판이었고 그냥 그대로 맞는 순간 갔다 하면서 돌아왔는데 베이스런이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나이스! 타임 좋았다.